방금 무단횡단 사고 날 뻔했습니다. 변호사님, 평소에 변호사님 채널 보면서 항상 사고 날수 있다고 생각하면 조심 운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평소와 같이 퇴근길인데요. 주의도 보지 않고 무단횡단하며 제차 앞으로 뛰어들어와서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네요. 도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돌발 행동에는 항상 대비해야 하는 게 맞는 듯합니다.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공익 차원에서 필요하신 경우에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모든 분들한테 필요하죠. 예, 이런 게더 중요합니다. 사고보다 이런 게더 중요해요. 도대체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같이 보시죠. 네, 이런 경우요. 저기 차가 서 있잖아요? 이렇게 차가 서 있으면은 요 차에서 내린 사람이 이렇게 걷는 경우가 있어요. 대체 이쪽에는 무슨 마트나 그런 게 있을 거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가다가 저 거기서 내렸나? 아, 맞네. 내렸네. 문 닫네. 예. 진짜 순발력 빨리. 운전자가 뭐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이때 이 차한테 빵빵 해줘야죠. 여보, 여보, 또는 엄마, 엄마. 보세요. 문 여는 거 보세요. 키워서 보겠습니다. 여기. 문 열고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그 앞으로 가서. 예. 이분이 이 사고를 왜 피할 수 있었을까요? 그거는, 아, 이렇게 주차된 차가 있다. 주차 또는 정차된, 이건 정차죠. 잠깐 서 있는 거죠. 운전자는 있으니까. 운전자가 있을 때그차 앞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 여기서 사람이 나타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으니까 피했지. 그렇지 않으면 이걸 어떻게 피합니까? 이걸 어떻게 피합니까? 진짜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욕을 한 바지게 해주고 싶은데. 비 오는 날, 미끄럽고. 지금 이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죽을 뻔한 거죠. 이 차에서 이 사람이 왜이 앞으로 갔을까요? 이 차는 나를 보호해준다. 그러니까 내가 가도 된다. 뒤로 가면 여기서 오는 차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항상 윤리 지나는 차가 있잖아요. 우선 무단횡단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가게를 가더라도 이쪽 건너편에 가게를 가면 안 됩니다. 지나가다 오른쪽에 있는 마트를 들려야 돼요. 안전한 곳에 차를 길 밖으로 대놓고. 남편이 운전했는지 아들이 운전했는지 모르지만은 가족 앞에서 대형 사고 날 뻔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분처럼 앞에 차가 서 있다. 여기 번쩍번쩍하잖아요? 예, 번쩍번쩍. 그럼 이 앞에 뭐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브레이크에 발을 살짝 올려놓고 가십시오.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차에서 내린 애들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애들은 정말 빨리 튀어나옵니다. 평소에 혹시의 대비, 만일 대비했기 때문에 피할 수 있었지,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운전하십시오.